네, 오늘 그 주제는 소학으로 초연결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썼는데요. 연결의 중요성, 그러니까 서로 상이한 분야, 관련 없어 보이는 분야가 연결될 때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혁신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문제 해결 인프라라는 말을 오늘 쓰고 싶은데요. 이제 저는 수학자이다 보니 수학의 예를 가져온 것입니다만 이건 다른 과학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학적 방식으로 세상, 아까 아르키메데스가 했던 것처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산업수학이라고 부른다면 이것들은 우리가 갖고,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 해결 인프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산업수학을 예전에부터 응용수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응용수학을 좀 더 보통은 그 해석학 또는 수치해석에 기반한 것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산업수학은 좀 더 그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수학의 제가 영역을 보통 세 개로 저는 소개하는데요. 이 공공의 문제 해결,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라거나 뭐 이번 코로나 같은 이런 감염병에 어떤 대응한다거나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그 수학에서 실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2013년을 그 Year of MPE, MPE는 Mathematics of Planet Earth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지구를 위한 수학이라는 뜻입니다. 지구를 위한 수학의 해라고 2013년을 선포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기후변화라거나 뭐 이 감염병의 예측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 실험이 어렵기 때문에 수학적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인류의 미래를 걸고 인류의 운명을 걸고 실험할 수 없잖아요, 기후변화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학적 모델링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실험을 합니다. 또 과학기술의 난제 해결 사례들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소재 개발에서 그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아주 순수수학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출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통 응용수학은 그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응용에 사용되는 수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사용되는 산업수학의 영역에서는 오히려 순수수학이 더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기업의 문제 발굴 및 해결의 경우도 있고요. 뭐 영역별로도 좀 나눠 봤는데요. 그 에너지나 바이오 그리고 그 제조업 그리고 그 컴퓨터 그래픽스 같은 영화 산업에서도 이런 산업수학이 최근에 급격히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이런 실험하기 힘든 또 다른 사례가 감염병인데요. 요즘 그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 글로벌 팬데믹 때문에 대중적인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진 영역이죠. 이 감염병에 대한 수학적 접근의 역사는 한 200년 된 것으로 보통 봅니다. 18세기에 스위스 수학자인 다니엘 베르누이가 당시 그 천연두의 확산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보통 시작인데요. 당시에는 예방접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르누이의 수학실험은 예방접종을 하면 위험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기대 수명을 3년 늘린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빅데이터 시대이다 보니 그 각종 데이터를 모으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모기만 해서는 도움이 안 되죠. 그 데이터로부터 의미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방대한 빅데이터, 이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지면 도저히 이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여기서 의미를 끄집어내기 힘듭니다. 데이터가 작을 때는 아,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데 너무 커지면 이게 무슨 뜻인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관이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더 이상 직관에 의지할 수 없고요. 그 거대 데이터를 다룰 때는 여기로부터 의미를 끄집어내려면 결국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쓰게 되는데요. 근데 왜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이러한 방대한 빅데이터를 다룰 때 도움이 되지?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데이터가 작으면 직관도 통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눈으로 보고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데요. 데이터가 커지니까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대 데이터, 빅데이터로부터 최대한 정보의 손실을 줄이면서 이걸 스몰 데이터로 바꾸는 것이 수학적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뭐 위상수학이 최근에 그 의료나 몇 개 영역에서 굉장히 핫해지고 있어요. 아주 복잡한 물건들인데도 그거를 아주 단순한 숫자나 이런 아주 데이터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정육면체라거나 뭐 구라거나 도넛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것들은 굉장히 복잡한 물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빅데이터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 지너스가 0, 뭐 지너스가 1 뭐 이런 식으로 그 구멍의 숫자를 표현하는 어떤 불변량이 있는데요. 그걸로 하면은 전 복잡한 그런 그 빅데이터를 아주 작은 데이터로
그 아주 거기에 중요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작은 데이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걸로 오늘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TDA라고 하는 Topological Data Analysis라고 하는 위상수학적 데이터 분석법이 출현했고요. 이거는 우리가 통계학에 기반한 전통 그런 빅데이터 이론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렇게 결이 다릅니다. 그 아주 순수학을 사용하는 위상수학을 사용하는 그런 그 빅데이터 분석 방식이 출현해서 아주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히트작이 ISDE인데요. 스탠퍼드 대학의 수학자였던 그 구나 칼슨이 이분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아주 오랫동안 학과장도 하시고 아주 저명한 수학자인데 순수학자입니다. 위상수학을 하시는. 근데 이분이 그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용하는 그 이 데이터 분석법이 이 전통적인 그런 통계학에 기반한 그런 데이터 분석법과 상당히 다른 결이 다른 그런 위상수학적인 데이터 분석법을 가지고 유방암의 진단이라거나 그 무인 진단, 뭐 당뇨병 타입 2의 진단 등에서 아주 그 놀라운 수준의 그런 그 예측에 성공했고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이 아주 그 성공적인 스타트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GE가 그 프리딕스라고 하는 그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 자기 자사의 제트 엔진 GE90에 이걸 이제 그 접목했어요. 그 무슨 뜻이 뭐냐면은 그 비행기에 제트 엔진이 있는데 이게 제트 엔진이 고장이 나면 이거를 이제 고치고 어쩌고 하는데 비행기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다 이제 굉장히 큰 재정적인 손해거든요. 근데 이 GE는 거기에 프리딕스를 접목하면 거기에 100몇 개의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빅데이터를 계속 모아서 그 GE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센터로. 정상적일 때의 그 각종 센서 데이터를 이 사람들이 딥러닝 방식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뭔가 이상하면 그 데이터 센서에서 얻은 데이터인가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멀쩡한 그 비행기인데 이 GE의 데이터 센터가 먼저 알아요. 이거 좀 있으면 며칠 있으면 고장 날 것 같다. 미리 알아서 GE에서 먼저 엔지니어들이 옵니다. 이거 며칠 뒤면 고장 날 거야. 그러니까 고장 나기 전에 고친다. 근데 이게 이제 GE의 힘이 된 거죠. 사회 문제 해결의 주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 수학자 로이드 셰플리가 셰플리가 만든 알고리즘을 가지고 뉴욕시의 공립학교 배정에 적용했어요. 예전에는 공립학교 배정을 할 때 어떤 학생은 자기 한 4순위에 배정되고 어떤 학생은 자기 뭐 2순위에 배정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었던 학교가 못 갔으니까 슬플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학 가고 뭐 기회가 생기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학교 입장에서도 자기 학교의 어떤 그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맞는 학생을 뽑고 싶은데 이물이 배정하에서 오면 학교도 이제 슬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안 맞게 되는 이제 그런 매칭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나서 전학 가는 학생이 크게 줄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 배정 문제에서의 각종 갈등을 줄이는 그런 이제 그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이 이론이 201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상수학적인 데이터 분석법을 사용해서 그 각종 재료들을 소재를 잘 결합해서 새로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그 소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에서도 예전처럼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아니고 뭐 최적화 방식으로 좋은 그 결합 비율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수준의 그런 거대 최적화 문제거든요. 이걸 위상수학적인 데이터 분석법을 사용해서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산업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요. 영화 캐리비아 해적에 보면 저런 파도가 넘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런 게 어떻게 만들었을까? 현장에서 뭐 재수 좋게 이렇게 주구장창 기다리다가 뭐 이렇게 찍은 건 아니겠죠. 사실은 현장에서 재수 좋게 그렇게 찍어도 나중에 상영 화면에서 보면 그렇게 리얼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컴퓨터 그래픽스로 만든 장면도 아닙니다.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물리학의 분야이기도 하고 기계공학의 분야이기도 하고 수학의 분야이기도 한데 유체역학의 기본 방정식인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이 있는데요. 편비분 방정식입니다. 이거를 풀어가지고 지금의 물리의 모양이 0.1초 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0.2초 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그 예상한 걸 화면에 시차를 두면서 뿌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손으로 그린 어떤 그림보다 또 현장에서 직접 찍은 어떤 장면보다 더 리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어떤 수학적 방식이 결국은 그 세상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적용될 수 있고, 아까 제가 가장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아르키메데스처럼 어떤 그 고귀한 지식이 세상의 문제를 활용하는데도 큰 힘을 갖는다라는 그런 것들의 어떤 21세기 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미래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그 젊은 학생들도 수학은 내 인생하고는 관계없을 거야라고 미리 단정 짓지 마시고, 자기 분야에서 이러한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떠한 혁신을 만들어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수학자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이안 스톨트가 말하기를, 20세기는 수학이 물리학과 결합되면서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IT를 만들어내고 정보화 시대를 만들었다면, 21세기는 수학이 생명과학과 결합해서 어떤 그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어내고 뭐 그 단백질의 결합을 이해하게 되고 이러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20세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과 물리학이 결합하면서 정말 IT 시대를 연 것처럼 수학과 생명과학이 결합해서 장수 시대를 여는 이제 그런 게 21세기의 아주 유망한 어떤 결합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요. 네. 요즘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택배를 많이 이용하시고 배달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새로운 현상인데요. 이 택배 그 큰 규모의 택배 회사가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국산이 아닙니다. 모두 외국에서 수입한 것인데요. 아직까지도 국산화가 안 되고 있는 그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어렵기 때문인데, 이 택배 소프트웨어가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뭐 이걸 전달해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비용을 줄이면서 전달 이런 문제라서 이게 최적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인데 수학 당연히 수학 문제죠. 네. 이런 것들이니까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국산화가 안 되고 있는 영역인데 이 부분에 좀 수학자들이 좀 투입돼서 좀 한번 국산화 시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에서 애니메이션에서도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도 각종 그 기하학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런 그 캐리비안 해적 같은 그런 장면에서도 그 수학적인 그런 유체역학이 사용되고 있고, 음악에서도 사용됩니다. 음악에서는 그 푸리어 해석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푸리어 이론은 그 복잡한 음을 그 안에 단순 음들의 합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이걸 사용하면 그 이 복잡한 음을 전자음을 통해서 합성해내는 그런 것들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악기도 이런 그 수학 이론이 있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수학이 어떤 그 논리적인 생각의 힘을 기르는 가장 좋은 그 과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 글로벌 미래의 인재로 커가려면 이러한 그 논리적 사유의 능력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논리적 생각의 사유의 힘을 얻는 가장 좋은 방식은 저는 다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을 읽는 거, 네. 여러 분야의 다독하고 수학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학이 이러한 생각의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수학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문제풀이 중심으로 특히나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조차도 이제 수학이 끔찍한 과목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풀이 중심 과목을 수학의 역사, 그러니까 누가 미적분 만든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답을 해주고, 왜 만든 거야 당시에, 뭐 이런 거. 뉴턴이 17세기에 그 천체 움직임을 기술하려고 만들었거든요. 뭐 그리고 왜 그럼 천체 운동을 왜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 했어? 뭐 그걸 이해해야 달력도 잘 만들고, 그래야 절기도 알게 되고, 그래야 농사도 잘 짓고 먹고 살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굉장히 필연성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이유들이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 수학의 배경에 빠져 있는 어떤 역사도 알려주고, 그게 어디 쓰이는지, 자기가 나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라고 할 때 나는 영화 감독이 될 거야. 근데 거기서도 수학을 알면 도움이 되는 거.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수학의 역사도 알려주고 수학의 어떤 활용 사례나 유용성도 알려주면, 이런 방식으로 수학 교육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과학 문화 인프라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음악 공연을 보듯이 또는 그 미술 전시를 보듯이 과학 강연도 그런 비슷한 어떤 시각에서 접근이 가능한 이런 그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런 자리들이 그런 그 과정으로 가는 하나의 계기가, 하나의 작은 그 스텝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